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단 기술을 소유하였으며 언제나 한발 앞선 시대를 나아가던 천재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은 이 사람을 모든 디자이너들의 스승이라고 말했고, 샤넬은 이 사람에 대해 구상, 재단, 봉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상 제작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꾸띠리에라고 얘기했습니다. 패션계의 진정한 예술가. 1895년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스페인에 있는 구타리아라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발렌시아가도 바느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배우다가 12세가 되던 해에는 혼자서 옷을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재봉하는 것까지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옷 한 벌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됐습니다. 1년 후인 13살 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우연히 마드리드에 놀러 온한 후작 가족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 발렌시아가가 그 후작 부인이 입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 옷과 너무나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서 보여준 거예요. 후작 부인이 그 옷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게 돼요. 이 후작 부인은 정말 고급스러운 오뚜꾸띠르의 옷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웬만한 명품 브랜드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오뚜꾸띠르 옷보다 훨씬 더 섬세한 바느질을 가지고 있는 고퀄리티의 옷을 이 13세의 발렌시아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후작 부인이 산세바스탄에 있는 부티크에 발렌시아가를 소개해 줍니다. 1918년 9월에 발렌시아가라는 이름으로 첫 컬렉션을 열게 됩니다. 그첫 컬렉션을 열자마자 스페인 최상류층들이 이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 매료가 돼서 이 발렌시아가 하우스는 점차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발렌시아가 하우스는 1950년대에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968년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그 폐점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 발렌시아가는 오뚜꾸띠르 아주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이나 샤넬도 이 사람을 정말 스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작품 세계에 대한 신념과 고집 이런 게 정말 세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1945년 시기부터 프레타포르테, 기성복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기성복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뚜꾸띠르 옷들은 정말 실험적이고 너무 고급스럽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프레타포르테처럼 기성복은 가격이 저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뚜꾸띠르를 살 능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프레타포르테가 유행을 하고 의류 시장에 주된 그 장르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현상을 발렌시아가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사실적인 그림을 접하던 사람들이 인상파 그림이나 피카소 그림을 접했을 때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건 쓰레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발렌시아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했으면 폐점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발렌시아가는 끝까지 자신의 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결국 유행에서 뒤처지게 돼서 이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발렌시아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스트릿 패션 같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완전 반대로 오뚜꾸띠르에서 가장 뛰어났던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정말 의외죠. 어떻게 그런 디자이너가 설립한 브랜드가 지금 이런 스타일이 되게 됐는지, 발렌시아가가 거의 패션계의 혁명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옷들이 다 몸의 라인을 강조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하체를 풍성하게 해서
해서 여성의 그 신체적인 특징을 배가시키는 그런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발렌시아가는 아예 거꾸로 몸을 조이는 실루엣이 아닌 정반대로 루즈한 핏을 발표했던 거예요. 슈미즈 드레스와 싹 드레스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허리끈을 조이는 형태의 코트가 아닌 허리 부분이 라운드 형태를 이루는 코쿤 실루엣을 내놓았어요. 그 후에 풍성한 러플 이브닝 드레스 같은 풍성하고 품이 큰 디자인을 선보이던 발렌시아가는 심플하고 직선 형태의 건축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발렌시아가가 사망을 한 이후에 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는 디올이나 샤넬처럼 정말 뛰어난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었지만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가? 니콜라스 게스키에르. 이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1996년 26세의 나이로 발렌시아가를 다시 일으킨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일명 모터백이라고 불리는 가방을 디자인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할리우드 스타와 친분이 많았어요. 니콜 키드먼과 크리스틴 스튜어트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모터백을 정말 많이 들고 다녀서 정말 한때 모터백 없으면 옷 잘 입는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모터백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2013년에 발렌시아가를 떠나서 루이비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왕이 발렌시아가를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왕 아시죠? 대만계의 미국인인데요. 2007년에 20세가 조금 넘은 나이로 뉴욕에서 자기 부티크를 열어서 정말 센세이션하게 성공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발렌시아가의 수석 디자이너로 파격적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사실 발렌시아가는 오뚜꾸띠루적인 명품 브랜드로서의 퀄리티를 내놓을 수 있는 디자인들을 섞어가면서 디자이너 특유의 그 감성을 녹여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왕은 자신의 알렉산더 왕 브랜드를 그냥 발렌시아가에 옮겨놓은 것처럼 발렌시아가의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을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덴나 바질리아 아시나요? 바로 배트멍의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는데요. 마틴 마르지엘라와 루이비통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체주의로 유명하였고요. 최근 소매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기상천외한 룩을 유행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배트멍에서 그동안 덴나가 선보여왔던 벨기에식 해체주의와 현재 패션 트렌드를 강타하고 있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결합해서 한물간 프렌치 락시크를 표방하고 있던 발렌시아가의 아이덴티티 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 발렌시아가처럼 아주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전 제품 자체가 되게 핫해지는 것이 흔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디자이너가 오고 나서 발렌시아가의 거의 모든 티셔츠부터 후드티까지 전체가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저 요즘에 왜 이렇게 군것질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군것질 한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중독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 봐요. 어제 마이쮸를 이만한 거를 너무 맛있어. 당이 떨어지니까 이게 당을 충전하면서 같이 발렌시아가에서는 무엇을 사야 돈이 아깝지 않은가 골라줄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발렌시아가에서 단 한 개의 제품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핫하니까 매번 백화점에 가면 매장에 들르긴 하거든요. 얼마나 괜찮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후드도 입어보고 맨투맨도 입어보고 자켓도 입어보고 신어보고 입어보고 들어보고 했는데 예전에 그 오뚜꾸띠르적인 발렌시아가였으면 제가 좀 많은 것들을 구매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캐주얼을 120만원, 130만원 주고 사는 게 저는 사실 돈이 아까워요. 캐주얼은 조금 저렴해도 자기 몸에 체형이 잘 맞는 것만 고르면 뭐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물론 그냥 정말 저가나 중저가 캐주얼의 그 핏이나 그런 퀄리티가 지금 발렌시아가의 퀄리티와 뭐 같다 이렇게 볼 순 절대 없습니다. 발렌시아가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긴 한데 근데 명품이라고 하면 장인들이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몇 개 없고 내가 입었을 때 정말 몸에 착 감기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잘 관리하면서 이 디자인에서 오는 이런 아우라, 카리스마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함으로써 발산을 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명품 브랜드를 제가 소비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백은 정말 갖고 싶어서 정말 옛날 옛날에 하나 샀었네요. 바로 모터백! 너무 캐주얼하다 뭐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워터백은 그때 당시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에게 만족감을 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조금 유행이 지났어요. 그래서 유행을 너무 타는 디자인은 그닥 선호를 하지 않는데, 정말 그 당시 핫한 디자인들은 그때그때 빨리 사서 나도 한번 뭐 인싸 좀 돼보자 뭐 이러면서 가지고 다니면 그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살만하다는 것이 바로 모터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모터백들이 정말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쉐입으로 출시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패셔니스타들이 모터백을 가지고 다녔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모터백 파티 한번 벌여볼까요? 라라라라라라. Yeah. 정말 핫하고 이 제품으로 발렌시아가에서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내놓았죠. 스피드 트레이너. 아, 이거 정말 너무 센세이션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 위에 발목까지 양말을 쭉 끌어올려서 신는 거는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양말 밑에 고무창 달려있는 거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저처럼 오래 걷고 풍경들이나 이런 걸 만끽하고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걷는 편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편한 신발이거든요. 운동화인데 패셔너블해, 좀 포멀한데 매치를 해도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놨을까, 진짜 천재 같다. 스피드 트레이너, 이것도 여러 가지 컬러와 여러 가지 쉐입으로 나오는데요, 약간 발목이 높은 것도 있고 발목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이 낮은 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피드 트레이너 사신 분들 정말 많아요. 커플로 신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명품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저가 브랜드들에까지 이 양말 운동화가 완전히 다 깔렸어요. 디올에서 한번 제가 뭐 비슷한 제품을 봤는데, 마숄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구매하세요 얘기했는데 결국엔 구매를 안 했어요. 지갑이 안 열려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쁘긴 예쁜데 그냥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비슷한 제품들도 많으니까 그거 사서 신어도 그닥 별반 퀄리티가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정말 발렌시아가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일 뿐인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컬러 볼까요? 따라라라라라. 세 번째, 트리플 S. 이 어글리 슈즈, 발렌시아가 때문에 유행이 또 시작됐잖아요. 발렌시아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슈즈 브랜드였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전체 명품 브랜드들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디자인을 냈다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야. 한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한 가지만 유행을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비슷한 라인들을 각 명품 브랜드에서 다 내놓을 정도로 센세이션했어요. 역시나 스피드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좀 얄쌍하게 생겨서 저도 구매를 할까 안 할까 정말 망설였던 제품인데, 이 트리플 S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입고 다니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발목이 좀 가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큰 슈즈를 신으면 약간 의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종아리에 알이 닭다리처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막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근육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알타리무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잡혀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운동화를 신으면 종아리에 더 무리가 가요. 저는 금방 피로해지고, 그래서 결국 구매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트리플 S 파리, 저와 다른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버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발렌시아가는 오뚜쿠뚜리에서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오히려 이런 슈즈류보다도 자켓, 코트류였습니다. 어깨가 딱 각이 지면서 허리라인이 들어가고 이 골반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봉긋하게 좀 구조적인 예전 고전적인 드레스를 자켓에 옮겨놓은 것 같은 실루엣의 자켓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자켓이 훨씬 더 뭔가 패셔너블하고 멋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여러 가지 컬러와 여러 가지 소재로 나오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아웃라인이 조금 모던하게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켓, 요 라인 예쁘더라고요.
한번 사놓으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켓입니다. 컬러가 좀 오버되긴 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뽕을 뽑을 생각하면서 블랙만 고집할 거야. 컬러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죠. 여러분, 당이 떨어졌나? PPL 아니고 정말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 항상 골라줄게요 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서 딱 한 가지만 산다면 이걸 사서 돈이 아깝지 않게 뽕을 뽑겠다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이번에 발렌시아가는 제가 개인적인 저의 취향으로는 모든 명품 브랜드 중에 그래도 뭐 마음먹고 돈 쓰기에 가방이나 이 신발이나 이 옷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다른 명품 브랜드에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가방이나 그런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캐주얼을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발렌시아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고 선도해가는 이 디자이너의 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